네, 다시 구민시민운동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제42회 전국 육상경기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 2일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경기는 80m 경기입니다. 남자 초등부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80m에 출전한 선수들은 네. 초등학교 4학년 언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4학년 이하만 뛸 수 있는 그런 경기 종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육상에 처음 이제 도입하는 네. 그런 선수들이 할 수가 있죠. 예. 자, 오늘 이재현 선수, 또 곽준, 이찬기, 안대성, 김승현, 이정우, 김대윤, 장영준 선수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결승전 무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선대에 참가했던 남자 초등부 선수들이 87명이거든요. 네. 87명의 선수에서 이렇게 준결승 거쳐서 오늘 결승전에 올라온 8강에 올라온 8명의 선수거든요. 네. 아주 뛰어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에서 가장 잘 다니는 8명의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에 앞서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1레인에 있는 선수는 용인 백현초등학교의 이재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2레인 부산 초읍초 곽춘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충남 서정초등학교의 이찬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4레인 경남 가람초등학교 안대성 선수입니다. 5레인 경산 동부초등학교의 김승현 선수입니다. 6레인 충남 서정초등학교 이정우 선수입니다. 7레인 영천중앙초등학교입니다. 김대윤 선수입니다. 마지막 8레인입니다. 유영초등학교의 장영준 선수가 8레인에 서 있습니다. 자, 선수들 좀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표정들인데요. 그렇죠. 자, 6레인의 충남 서정초등학교 네. 이정우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선수가 올해 춘계초등대 그리고 추계초등대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거든요. 네. 기록도 11초 23으로 초등학생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기록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8레인의 장영준, 7레인의 김대윤, 그리고 3레인의 이찬기 선수도 또 김승현 전부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자, 출발했습니다. 80m 남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4레인, 6레인 앞서 나가는데 6레인 치고 나갑니다. 4레인 이정우,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아, 이정우 선수가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자, 스타트가 늦었어요. 네. 조금 방심을 했죠. 네. 조금 방심을 스타트가 늦었는데 마지막에 스퍼트를 해서 올해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예. 아, 이정우 선수 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을 조금 흘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네. 기록이 아 그렇죠. 아, 10초 기록이, 81의 기록입니다. 자, 초등학생의 그 4학년부 네. 80m는 마의 11초라 가는데 네. 10초 81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경남 가람초등학교 안대성 선수도 10초 9위를 뛰었죠. 네. 자, 다시 한번 스타트 장면 느린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스타트도 좋았고요. 자, 조금 늦었어요. 지금 네. 4레인의 안대성 선수가 스타트가 제일 빨랐죠. 그렇습니다. 안대성 선수가 중반까지는 1위였는데 그렇죠. 아, 중반 이후에 이정우 타임이 왔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는 네. 마지막 피니시한 동작 보세요. 아. 4학년이 앞으로 딱 숙이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자, 육상은 동체가 골인을 해야만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을 앞으로 내밀수록 또 기록이 좋죠. 네. 아주 모든 것을 귀엽게 토해내고 있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네,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 초등부 80m 금메달은 충남 서정초등학교의 이정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안대성, 동메달은 김대훈 선수였습니다.